정보는 쓰레기입니다. 정보에는 두 종류가 있죠. 머리로 받아들이는 정보, 가슴으로 느낄만 하는 정보. 대부분의 정보는 전자입니다. 뉴스, 날씨, 교통정보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어제 날씨 정보, 어제 교통정보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나고 나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는 팩트란 멍청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정보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물리적인 정보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독자께서 지금 팔고 있고 또 팔고자 하는 상품은 물리적인 차이, 인식의 차이, 어느 쪽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물리적 차이라고 하면 다른 경쟁 제품보다 뭐가 더 뛰어나다는 성능의 차이, 스펙의 차이, 기술적 과실을 의미합니다. 인식의 차이는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호감, 상품이 주는 가치 등을 말하죠. 어느 쪽? 네, 인식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증명해보죠. 수입 맥주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는? 네, 독일 맥주가 떠올랐을 겁니다. 실제 이 책을 위해서 1,000명 이상에게 설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독일 맥주를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제가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맥주에 대한 수출입 통계를 조사해보니 작년 한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물리적으로 소비된 맥주는 일본 맥주가 1위였습니다. 독일 맥주는 2위였는데 일본 맥주의 절반 정도밖에 소비 안 됐습니다. 물리적인 승리는 일본 맥주여도 인식의 승리는 가만히 앉아서 독일 맥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독일 맥주는 뭐든 할 수 있죠. 소비자 인식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되고 프로모션을 해도 반응도 빨리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해보죠. 저는 수입차 딜러고 독자에게 두 대의 차 중에 한 대를 권합니다. 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외관도 색상도 다 똑같습니다. 자, 어느 거로 사시겠습니까? 똑같네 뭐. 아무거나 하지 뭐. 아,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 이쪽 차는 메이드 인 터키고요. 이쪽 차는 메이드 인 스위스입니다. 터키산, 스위스산. 어느 쪽 차 사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스위스산을 선택했을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저도 몇 달 전에 스위스에서 들어왔는데 스위스에는 자동차 공장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 가보지도 않은 나라인데도 무조건 스위스를 선택. 왜요? 예, 인식의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매년 3월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터쇼가 열립니다. 완성차 업체 하나도 없고 자동차 공장 하나도 없는 스위스로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몰려와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보여주는 경연이 펼쳐집니다. 즉, 차를 사려는 사람은 그 차를 볼 때 그 차의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차가 풍기는 매력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인식의 가치가 지갑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일즈 마케팅 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것이 품질 면에서 기능 면에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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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표면적인 특징만 나열하면서 물리적인 차이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 피곤할 때 바카스, 불안할 때 우왕청심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필요의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나만의 브랜드가 되려면 팩트로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인식의 승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국장님의 상품은 어떻게 이 넓고 넓은 마케팅 시장에서 인식의 승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면 충분하다. 15개 챕터 중 가치부여편에서 답을 발견하십시오.